자, 4단원 삼각함수 미분. 자, 첫 번째 삼각함수인데, 삼각함수 정의 배운 지 얼마 안 됐어, 그지? 맞죠? 네. 삼각함수 정의 배운 지 얼마 안 됐어. 짜라짜라짜라짜라. 오, 왜 이렇게 준 거야? 자, 이렇게 있는데, 이게 X고, 이게 무슨 선? 시초선. 알겠지? 자, 그랬을 때, 동경이 이렇게 있어. 요각이 알파였을 때, 요 점에, 그지? 요 점에 좌표를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이렇게 쓰는 거죠. 맞죠? 그리고 기울기가 뭐가 돼? 기울기가 탄젠트 알파, 이렇게 정의했지? 반원조상의 X좌표, Y좌표, 기울기. 맞아요. 이게 반지름이 1인 반원인데 여기 빼기다 써야지. 이해되니? 기억나죠? 그죠? 삼각함수의 정의 코사인의 X좌표, 사인의 Y좌표, 탄젠트가 기울기라고. 맞지? 자, 여기서 새로운 이제 삼각함수 또 3종을 배울 거야. 새로운 삼각함수 코시컨트라는 게 있어요. 코시컨트 따라 읽어봐. 코시컨트. 죽을래? 코시컨트. Listen and repeat. 코시컨트. 이거 미쳤는데? 코시컨트. 그렇지. 아, 역시 민경이밖에 없어요. 코시컨트. 너는 저기 뭐야, 이번에 고3 졸업하고 조교 1번. 너 알바 뽑기도 힘들어. 진짜 알바 보기도 힘들어. 알바 자리 구하기도, 그지? 네, 1번. 넌 특별히 최저 시급에 보다 100원을 더 주겠다. 대답 잘하세요, 알겠죠? 자, 코시컨트 CSC 세타. 얘는요, 사인 세타 분의 1이야. 뭐라고? 사인 세타 분의 1. 그 다음에 시컨트 세타. 자, 얘는 코사인 세타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코탄젠트 세타 해서 얘는 탄젠트 세타 분의 1 이렇게 3종. 알겠지? 역수야, 역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역수를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 세타 이렇게 많이 불러요. 아니, 많이 부르는 게 이렇게 불러요. 알겠어? 이해되죠? 자, 그러고 나서 삼각함수 사이에 두 번째. 두 번째, 곱관계. 자, 예전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예. 요 새끼를 갖다가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이 새끼가 단위원이잖아.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 새끼가 나오는 거지.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죠? 자, 이 새끼를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 분모 분자를. 그렇게 쓰게 써야 되겠다.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뭐가 돼요? 탄젠트,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얘 1이지?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 제곱 분의 1이니까 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사인 제곱으로 나눠보자. 그러면 1이죠?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 세타지? 코탄젠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분의 1인 거니까 코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이해돼? 이해되냐고? 안 돼? 돼. 더블 J야? 더블 J가 뭐게? 쪼다. 미안. 자,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요거 1이잖아. 요걸 나눈 거야, 뭐. 사인 분의 코사인이니까 탄젠트 역수죠? 코탄젠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분의 1이라니까 코시컨트 제곱 세타. 이해됐죠? 예. 네. 그래서 요 새끼랑 요 새끼도 이제 새롭게 외워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예, 그래서 뭐 요거 변형 형태, 그 넘김, 1 넘기면 시컨트 제곱 세타, 빼기 1은 탄젠트 제곱 세타.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이해돼? 그 다음에 시컨트 제곱 세타에서 탄젠트 제곱 세타 빼면 1,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이해하지? 되죠? 예, 다 싹 다 외워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기하학적으로 한번 봐볼까? 자, 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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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원이 있고,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요게 요렇게 연장을 해봐.
여기가 수직이죠. 자, 여기가 1이라고 했을 때 이거 세타라 그러면 이게 탄젠트 세타지? 맞아요? 그럼 얘는 뭐야? 얘가 시컨트 세타. 기억나지? 1대 코사인, 1대 탄젠트, 1대 코사인 분의 1이었잖아. 시컨트 세타, 그죠? 그럼 여기서 피타고라스 쓰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얘 나오지?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죠? 아, 뭐 그렇게 기하로 증명할 수 있어도 마찬가지고 이해하죠? 오케이, 이런 내용 가지고 1, 2번 풀어보자. 자, 441번 세타가 몇 사분면각이래요? 3사분면. 세타가 3사분면각이래. 코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3분의 5란다. 알겠죠? 그랬을 때 코시컨트 세타에 더하기 코탄젠트 세타 구하래. 자, 동경이 어디 있다고? 3사분면에 있대. 이거 세 가지로 풀 수 있는데 봐봐, 쉽지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있는데 코사인이 뭐라고? 단위 원조상의 x좌표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3분의 5가 요쯤 있겠지. 얘네 여기가 마이너스 13분의 5라고 3, 4분면이니까 요 좌표 얘기하는 거지. 이해돼 안 돼? 그죠? 그럼 동경은 이렇게 가겠네. 이해돼 안 돼요? 이해하지? 이해했어요? 어,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에 이 새끼 x좌표잖아. 이 새끼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y좌표 나오지? y좌표 나오니까 사인 나오죠? 사인 나오죠? 그러니까 탄젠트도 나오는 거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이거를 좀 더 편리하게 했던 방법이 이거야. 동경만 그리는 거지. 뭐만 그린다고? 3, 4분면에 있다 그랬으니까 동경만 그려.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리고 이게 13분의 5잖아. 그럼 여기가 13이고 여기가 5가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럼 여기는 얼마야? 12 이렇게 되겠네? 그래놓고 이거 부호 이렇게 살려주면 되는 거죠. 3, 4분면 앵글이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하지?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뭐죠? 얘는 정확하게 이걸 그냥 확장해서 그려놓은 것 뿐이고 그냥 그저 좌표로 해석을 안 한 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거죠. 그냥 중학교 때 뜻이 13, 5, 12 이렇게 쓰란 말이에요. 세타에 대해서. 이해되죠? 이해되지?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 13분의 12가 되는 거지? 맞아? 탄젠트 세타는 5분의 12가 되는 거 아니야? 이해하죠? 근데 세타가 몇 사분면이래? 3, 4분면이니까 탄젠트가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이해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알겠죠? 사실 이 문제 풀 때 나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 써요. 그냥. 알겠죠? 선생님은요 이 두 가지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 이 방법. 자, 그래서 CSC 세타는 요 새끼 뒤집으면 되네. 그 다음에 코탄젠트 세타도 요 새끼 뒤집으면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애시 당초에 사인이 예분의 2니까 코시컨트는 예분의 2라고 읽어버리면 되지 그냥. 이해돼요? 안 돼요? 그리고 사인과 부호가 똑같은 거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코탄젠트는 그죠? 예분의 2라고 읽어버렸으면 되지 그냥. 이해하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45번 몇 번? 445번 자, 2x제곱에 ax에 마이너스 6은 0에 9분이 CSC 코시컨트 세타랑 시컨트 세타래. 맞죠? 양세율을 구해보란다. 근계도 쓰는 문제지? 근계도 쓰는 문제야? 이해돼요? 네. 그럼 계산을 하려면 저 새끼는 어쩔 수 없이 사인 세타 분의 1로 바꿔줘야 돼.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더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러면 얼마야?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맞지? 되지?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1이죠. 9분의 곱이지?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3 이래 되겠네? 되죠? 그래서 사인하고 코사인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이해하니 안 하니? 이해하죠? 되지? 그럼 이 새끼 뭐만 하면 돼? 통분하면 되지? 사인 코사인 그죠? 빼기 3분의 1 분의 사인 더하기 코사인 얘가 마이너스 2분의 a 이렇게 될 거고 맞죠? 이 새끼 정리하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갖다 곱해주면 6분의 a 되겠네? 이해해야 돼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제곱하면 되지? 이해 돼? 제곱하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1이고 더하기 2배 사인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이해되니? 이해되죠? 그 다음에 36분의 A제곱 이거 풀어서 A양수값 구해주면 되겠다.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유형 2번에 446번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자, 기억 보세요. 시컨트, 시컨트 그 다음에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다 똑같으니까 세타 안 쓸게. 알겠죠? 코시컨트 코시컨트 그 다음에 더하기냐? 더하기 시컨트 마이너스 탄젠트 시컨트 마이너스 탄젠트의 코시컨트 보여요? 똑같이 코시컨트 맞지? 오케이. 자, 이 새끼 정리하래. 보여? 이거 물론 시컨트 코사인 분의 1 탄젠트 코사인 분의 사인 자 얘도 사인 분의 1 근데 어떻게 모양이 똑같은 것 같지? 거기서 나 플러스 아닌가? 여기가 플러스구나. 이해돼요? 오케이. 바꿔놓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지? 근데 이 상태로도 좀 봤으면 좋겠어. 아까 이런 거 있었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뭐랑 같다고? 시컨트 제곱이랑 같다 그랬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 그지? 그러니 이대로 뭐 하면? 통분해버리면 1 나오는 거지 분모가. 이해돼야 안 돼요? 이거 넘어가는 거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이대로 그냥 통분을 하게 되면 뭐 남니? 얘랑 얘랑 곱할 거고 얘랑 얘랑 곱할 거니까 암산도 가능하겠다 그죠? 뭐 남아요? 두 배의 코시컨트 그 다음에 시컨트 이렇게 남겠네.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지? 이해돼? 민서돼? 자, 그 다음에 니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분의 1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분의 1 더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분의 1이래. 보이지? 흥분하게 되면 그죠? 사인 제곱 분의 1 나와요? 2지 1이 아니라 맞지? 사인 제곱 분의 2 그러면 두 배의 코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맞았네. 디귿 1 마이너스 탄젠트 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분의 코사인 코사인 더하기 1 마이너스 코탄젠트 1 마이너스 코탄젠트 분의 사인 이렇다 맞죠? 네. 자, 이렇게 정리하래요. 선생님이 삼각함수 계산할 때 탄젠트 들어가 있으면 뭐로 바꾸라 그랬지? 거의 다가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꿔서 계산한다고. 탄젠트가 들어가 있으면 이런 것들은 안 바꾸는 거 보이지? 안 바꿀 건 뻔히 보여요. 안 바꾸도록. 알겠어? 나머지는 다 바꿔버리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얘는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꾸자. 그죠? 코사인 분의 사인 기억하세요. 그러고 나서 분모 문제에 뭐 곱해요? 코사인 곱해버리세요. 분모 문제에 코사인 곱해버리면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분의 코사인 제곱 이래 되지? 이해돼요? 이해돼요? 자, 얘는요 사인 분의 코사인이지? 사인 분의 코사인이니까 분모 문제에다 뭐 곱할까? 사인 곱하자. 그러면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분의 사인 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이해해?
되지? 맞아? 자, 그러면 쟤는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분의, 그지? 코사인 제곱에다가 이거 빼기 사인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분모 부호만 만들잖아. 맞죠? 그러면은 쟤는 코사인 빼기 사인에 코사인 더하기 사인 하니까, 그지? 코사인 더하기 사인만 남겠네. 알겠냐 모르겠냐? 알겠어? 기억니은 디귿이 다 참네. 이해하죠? 자, 이번엔 449번. 자, 1 플러스 사인 분의 1 더하기 1 마이너스 사인 분의 1. 이 새끼가 얼마? 2분의 5래요. 탄젠트 더하기 코탄젠트 구해보란다. 세타 보니까 몇 사분면이야? 세타 3사분면이네. 알겠지? 이거 어떻게 하면 돼? 그대로 통분하면 되지? 1 플러스 사인 1 빼기 사인이니까 그대로 통분하면 뭐 나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니까 코사인 제곱분의 1, 2 이러고 나오지? 맞죠? 이게 2분의 5네. 그러면 코사인 제곱은 5분의 4가 되지? 맞아? 그러면 코사인은 꿀마 루트 5분의 2지. 인정? 맞아요? 근데 몇 사분면이야? 3, 4분면 코사인 뭐야? 3, 4분면 코사인? 음수죠? 오케이. 이거 기억나지? 4분면에 따른 상가감소구 올사탄코. 맞지? 올사탄코. 3사분면은 탄젠트만 플러스예요. 그러면 음수. 이해돼요? 되죠? 예. 그러면 탄젠트 어떻게 구해? 사인 먼저 구해도 되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지? 이거 어떻게 빨리 구하는 거라고? 제곱 더하면 1이라고 둘이. 이해돼요 안 돼요? 그림 안 그리고. 그죠? 그러면 탄젠트는 뭐야? 예분의 2지? 이해해? 그럼 탄젠트는 2분의 1이래 되겠다? 넌 2분의 1이고 넌 역수니까 2가 되겠지. 이해해요? 오케이. 자, 됐고. 자, 이번엔 삼각함수 덧셈정리형 3번부터 무슨 정리? 삼각함수 덧셈정리. 자, 자, 두고 보세요. 자, 이렇게 또 단위원이 하나 있어요. 알겠죠? 자, 요렇게 해서 요 각을 알파라 놓자. 뭐라 놓자고? 알파, 단위원이야. 자, 이렇게 돼서 요 각을 베타라고 놓을게요, 선생님이. 알겠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몰아 쓸 수 있어. 불러봐. 코사인 알파에 사인 알파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아요. 그 다음에 요 좌표를 코사인 베타에 사인 베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이해해요? 이해하지? 오케이. 그 다음에 요 각은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해해 안 해? 저 각은 알파 빼기 베타지 얘들아? 이해되죠? 자, 그랬을 때 요 길이 보이지? 요 길이. 이해돼요? 저 길이는, 봐봐. 저 길이는 일단 좌표 두 개 아니까. 맞아요? 좌표 두 개 아니까. 뭘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의 제곱에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인정? 오케이. 정리해보세요, 이거. 이거 정리해봐. 이거 제곱, 이거 제곱 1이지? 이거 제곱, 이거 제곱 1이지? 그죠? 그러면 2배에 마이너스 2배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인정? 이해하죠? 자, 그 다음 보세요.
다시 L 제곱을 다른 방식으로도 구할 수 있는데 보여요? 다른 방식 보여요? L 제곱을 다른 방식으로도 구할 수 있어. 이 삼각형 보이지?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끼인 각이 알파 빼기 베타네. 두 변과 끼인 각이네. 뭐 하는 거야? 제이 코사인, 아니 제 저기 코사인 법칙이지? 이해돼요? 그래서 L 제곱은 1의 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1 곱하기 1의 코사인에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해하니 안 하니? 이해하지? 그러면 얘네 둘이 같아야 되는 거 맞아? 맞지? 제일 같아야 되는 거. 그래서 뭘 잡아낼 수 있어? 코사인, 코사인에 알파 빼기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나오네. 이게 덧셈 정리의 하나예요 지금. 이해돼? 그래서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는 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해해? 그럼 외우게끔 해줄게. 기다려봐.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요 베타 보이지? 요 베타에다가 빼기 베타 대입해보세요. 뭐 대입해보라고? 빼기 베타 대입해보세요. 그러면 코사인에 이번엔 알파 플러스 베타 나오지? 이해돼? 베타 자리에 빼기 베타 집어넣었어. 그럼 여기다가 빼기 베타 집어넣어봐. 코사인 빼기 베타는 뭐가 돼요? 그대로 코사인 베타죠. 코사인은 우함수예요. 맞아요? 어, 그래서 자, 얘는 코사인 알파에 코사인 베타고 그 다음에 사인 알파고 얘가 뭐가 되죠? 사인 빼기 베타가 된 거지? 걔는 빼기 사인 베타죠. 이해돼요? 그래서 얘가 빼기 이렇게 바뀌어요. 이해되냐 안 되냐? 이해하죠? 그래서 요 새끼도 외워야 될 새끼고. 자, 그 다음에 뭐 집어넣어? 뭐 집어넣으면 돼요? 이 알파 보이지? 이 알파 자리에다가 뭐 2분의 파이 알파나 또는 알파 빼기 2분의 파이. 이해돼 안 돼? 알파 빼기 2분의 파이. 이해돼? 아무거나 집어넣어 그냥. 나 뭐 집어넣을까? 알파 빼기 2분의 파이 집어넣어 볼까? 오케이. 그러면 코사인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지. 맞아요? 네, 그럼 코사인에 알파 빼기 2분의 파이네. 맞죠?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죠. 그 다음에 빼기였지. 빼기 사인에 알파 빼기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사인 베타지. 얘들아 이해해? 이해하지? 네, 그러면 요 새끼 90 곱하기 홀수네. 90 곱하기 홀수네. 또 뭘로 바꿔? 사인으로 바꾸고 일단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인 거 알겠어? 자, 보호 찾아봐. 이거 몇 사분면이야? 몇 사분면이야? 이 새끼는 항상 예각 취급하는 거야. 공식 쓰려면. 알겠죠? 이거 봐봐. 사인에 90 곱하기 2 맞지? 빼기 120 이렇게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거 짝수지? 그지? 이거 지금 둔각이야. 근데 그냥 이 상태로 둥, 공식 쓰고 싶다고 내가. 자, 보세요. 그러면 쟤는 사인에 뭐가 돼? 사인에 플러스라고 하자. 그래야 틀리게 나오네. 자, 사인에 그대로 120이고 몇 사분면이야? 이거를 120이라 생각을 해서 180에다가 120 더하면 4사분면 되지. 맞아 안 맞아? 4사분면 되지?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되는 거지? 이해돼요? 마이너스를 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사인에 120은 또 어떻게 쓸 수 있어? 아, 이거 맞네. 둘 다. 아, 머리가 진짜 돌됐어 요즘에. 아, 90 곱하기 2 더하기 120. 오케이. 1로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보세요. 다시. 자,
자, 홀수니까 코사인 120이래 되고 이거 몇 사분면이야? 이거 몇 사분면이야? 너 이거 예각 지금 하지 마봐. 이거 몇 사분면? 3, 4분면이지? 3, 4분면이지 얘들아. 그럼 3, 4분면 사인은 뭐야? 마이너스지? 이해돼요? 코사인 120 얼마야? 이제 내가 불러봐. 코사인 120. 코사인 120 얼마야? 이건 알잖아 그냥 바로. 이것도 계산한 내가? 변환 안 시켜도 되죠? 코사인 120 얼마야? 빼기 2분의 1 아니야? 코사인 120 빼기 2분의 1이잖아. 그리고 2분의 1 나오네. 이해돼요? 잘 봐. 이거 사인 실제로 3, 4분면이면 이게 3, 4분면이면 실제로 3, 4분면이잖아? 그럼 사인은 마이너스죠. 플러스로 나오지? 이해돼 안 돼? 이해되죠? 그래서 이 새끼를 무슨 각 취급했어야 돼? 이 상태로 공식 쓰려면 저거 예각 취급했어야 돼. 알겠어요? 그럼 이거 뭐야? 플러스가 되는 거지. 왜? 예각 취급하면 저 새끼는 2, 4분면의 인들이 되거든 지금. 이해돼요 안 돼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 새끼는 분각일지라도 항상 무슨 각 취급한다? 예각 취급한 각 공식 쓰고 싶으면. 알겠냐? 오케이. 그러면 이거 사사분면이지 얘들아? 맞니? 사사분면이죠? 이해하지? 그러면 코사인이가 그대로 플러스 맞네? 되죠? 자, 그럼 얘는 얼마가 돼? 얘는 코사인은 무슨 함수라고? 우함수니까 쟤는 그냥 2분의 파이 빼기 알파라 쓰면 쟤는 사인 알파 되지 그냥. 맞아요?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 얘는 마이너스 놓고 사인에 2분의 파이 빼기 알파 이렇게 써야죠. 기함수니까.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지? 플러스가 되겠네. 플러스 뭐가 돼? 코사인 알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사인 베타 이렇게 되죠.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되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빼기 베타 집어넣어봐. 그러면 사인에 알파 빼기 베타고 쟤는 사인 알파에 여기 빼기 베타 들어갔잖아. 그럼 그대로 코사인 베타 인정해? 코사인 빼기 베타는 그대로 코사인 베타야. 그 다음에 더하기 코사인 알파고 사인 빼기 베타는 마이너스 달 빼고 나와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나와야지? 그래서 사인 베타. 이해해요 안 해요? 이해하죠?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까? 자, 정리. 이거 줘도 되겠죠? 아, 정리. 자, 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대로. 알겠노? 알겠죠? 얘랑 부호가 같아요. 알겠지? 부호가 같아. 그 다음에 코사인의 알파 플라마이나 베타는 쟤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에 여기가 맞불이 돼요. 맞불 바뀌어요. 코사인은요. 그 다음에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돼요. 알겠어? 이거를 선생님처럼 외워. 사인은 사코코사 이렇게 외우세요. 뭐라고? 사인은 사, 코, 코, 사. 알겠지? 그리고 코사인은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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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 코, 코, 사, 사. 이렇게 외우세요. 알겠죠? 그러면서 여기 부호가 얘는 일치하고 얘는 부호가 반대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알겠죠? 사, 코, 코, 사, 코, 코, 사, 사. 알겠어? 사, 코, 코, 사, 코, 코, 사, 사. 알겠지? 저렇게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탄젠트에 알파 플라마이나 베타예요. 알겠죠? 일단 탄젠트는 플러스 먼저 해보자. 알파에 플러스 베타야. 그럼 얘는 어떻게 유도가 되냐면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러면 얘 분의 얘한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 새끼 분의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되잖아. 맞아요? 그래 놓고
요 새끼로 분모 분자를 나눠봐. 이건 1이죠? 맞지? 그럼 얘로 나눴으니까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 탄젠트 알파 이렇게 되겠네.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니까 탄젠트 베타 이렇게 될 거고. 이해돼요? 그 다음에 사인 알파 얘는 코사인 알파분의 요걸로 얘를 나누니까 뭐가 돼요? 탄젠트 알파가 되는 거지. 얘네 그다음에 예분의 a 하니까 쟤는 뭐가 돼요? 탄젠트 베타가 되는 거죠. 이해되는데 이해되죠? 되지? 그래서 또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맞죠?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이렇게 되고 여기가 빼기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그지? 얘는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얘랑 분자가 부호가 똑같아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안 헷갈릴 거야. 이해되냐 안 되냐? 뭔 말인지 알겠노? 이해되죠? 삼각함수 덧셈 정리 사코코사 코코사사 좀 외워야 돼. 지금 좀 이렇게 읽어줘. 좀 읽어. 문제 풀어야 되니까. 알겠죠? 사코코사 코코사사 사코코사 코코사사 얘는 부호가 같아 얘는 부호가 반대 알겠지?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둘이 곱 알겠죠?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자는 둘의 합 알겠지? 어? 오케이. 자, 요 내용 가지고 좀 이제 풀어보자. 450번 몇 번? 450번. 자, 알파는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이네. 베타는 4사분면이야. 맞아? 사인 알파는 5분의 3이죠.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는 5분의 4야. 맞죠? 이때 뭘 구하래요? 코사인의 알파 빼기 베타 이거 구하래. 알겠냐? 이거 풀어봐. 이거 뭐가 된다고? 코사인 덧셈 정리는 코코사사라고 그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죠? 부호 반대라고. 그 다음에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노? 그럼 내가 여기서 코사인 알파 구하면 되죠? 코사인 알파 얼마야? 5분의 4죠. 맞아? 여기서 사인 베타는 얼마야? 마이너스 5분의 4. 인정해요? 아까 집어넣기만 하면 답이야. 알겠노? 이해돼? 452번. 코탄젠트 20 더하기 탄젠트 10. 자, 일단 코탄젠트 탄젠트는 1차적인 생각이 뭘로? 사인 코사인으로 바꾸라고. 알겠죠? 그래서 얘는 사인 20분의 코사인 20이죠? 맞아? 더하기 쟤는 코사인 10분의 사인 11에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는 거죠? 통분 사인 20 코사인 10분의 코사인 20, 코사인 10 더하기 사인 20, 사인 1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냐 안 맞냐? 맞아? 맞냐? 맞죠? 그럼 이 새끼 뭐가 돼? 이 새끼 이거 코코사사 아니야? 코코사사니까 코사인 덧셈 정리지? 얘가 플러스니까 뭐 하면 돼? 20 빼기 10 이러면 되겠네. 맞아요? 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10 이래 되니까 이렇게 없어지죠? 그러면 사인 20분의 1이니까 코시컨트 20 이래 되겠다. 알겠어? 이해되지? 오케이. 이거 선생님 좀 봐봐. 선생님? 선생님. 저는요, 여기를요, 10 빼기 20이라 쓰고 싶은데요.
아무 상관없지? 코사인 오함수라 그랬어.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알겠어? 그럼 알파 빼기 베타 써도 되고. 얘네 얘가 알파, 얘가 베타. 맞지? 알파 빼기 베타 써도 되고. 얘가 거꾸로 빼도 상관이 없다고. 코사인 어차피 오함수기 때문에. 이해되지? 네. 자, 그 다음에 453번 몇 번? 453번 사인 알파에 더하기 코사인 베타죠. 이 새끼가 얼마래? 3분의 1.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에 더하기 사인 베타야. 이 새끼는 얼마래? 루트 3분의 1이래요. 맞냐? 사인에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래. 맞죠? 전개해봐. 사인은 뭐라고? 사인은 사코코사. 사코코사.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구호 똑같다 그랬어.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쓰면 되죠. 맞냐 안 맞냐? 이해하지? 오케이. 그러면 저 위에 거를 가지고 얘를 끌어내야 돼.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새끼 제곱하면 얘 나오지? 제곱하면 이 새끼가 나오잖아. 맞아요? 그래서 제곱하세요. 사인 알파의 제곱에 코사인 베타의 제곱에 2배에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죠? 이 새끼가 9분의 1 이렇게 되지? 그 다음 얘도 뭐 하면 돼요? 똑같이 제곱하세요. 맞죠? 그러면 코사인 알파의 제곱에 더하기 얘는 사인 베타의 제곱이지? 2배에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 새끼 그 다음에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뭐 하면 돼? 보이지? 더하면 되네? 얘네 안 돼? 선배님 돼? 더하면 요 새끼 둘이 더한 게 여기 있잖아. 이 새끼잖아. 얘네 안 돼? 이렇게 더하면 1이고 이렇게 더하면 1이잖아. 이해하지? 오케이. 넘겨. 자, 454번 몇 번? 454번 X가 0보다는 크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대요. fx는 탄젠트 x래. fx는 탄젠트 x. 자, 이 새끼의 무슨 함수를? 역함수를 gx라 그랬어. 역함수를 gx. 자, g의 2분의 1 g의 2분의 1 더하기 G의 3분의 1. 너가 얼마래? 세타일 때 세타 한번 구해봐 이런 얘기야. 역함수는 구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역함수는 구하는 일이 지수로부터를 제외하고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아예 없어. 아예 본함수 갖고 푸는 거야? 그럼 실제로 탄젠트 역함수 구할 줄 알아? 배운 적도 없잖아. 이해되는데 맞지? 네.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돼? 그럼 G2분의 1이니까 너를 몰아넣을 수밖에 없어? 알파. 알겠죠? 너를 몰아넣을 수밖에 없어? 베타. 이해돼? 그러면 만들어지는 식이 세타는 알파 더하기 베타 맞지? 이 식이랑 또 하나는 뭐죠? 탄젠트 알파가 얼마? 2분의 1 맞지? 탄젠트 베타가 얼마?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이해해요? 자, 요 새끼 보면 맞지? G의 2분의 1을 알파라 놨으니까 쟤는 F 알파가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역함수니까 이해돼요? 맞잖아. 이렇게 가는 게 G인데 이렇게 가는 게 F다 이런 얘기 아니야. 역함수니까 맞죠? 그럼 2분의 1이 G 들어가면 알파라 놓은 거 아니야? 그럼 알파가 F 들어가면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여기다 집어넣은 거지 알파를. 이해해? 그죠? 그러면 탄젠트 알파가 2분의 1, 탄젠트 베타가 3분의 1이니까 이제 할 거 보여? 여기 보여?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 있잖아. 난 탄젠트 알파 각각에 대해서 아는 거 아니야 지금? 맞죠? 그럼 얘를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로 끌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탄젠티를 그리면 되는 거지? 이해해야 하네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탄젠티의 알파 더하기 베타고 쟤는 뭐라고 할까? 1 마이너스의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인정? 이거에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돼요?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고 계산만 하면 되겠네. 인정해야 하네. 그죠? 그럼 탄젠트 세타 값이 아마 1인가 그럴 거야? 그럼 세타는 4분의 8이죠. 이해돼? 할 수 있겠어? 응. 나머지 거 푸시고. 자, 그 다음에 유형 4번. 456번. 몇 번? 456번. x제곱에 2차 방정식이 활용되는 거예요. 근이 삼각함수로 줘요. 알겠죠? 자, 저 새끼의 근이 탄젠트 알파. 무슨 알파?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래요. 자, 그랬을 때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란다. 뭐 구하라고? 탄젠트의 알파 더하기 베타 한번 구해봐. 이런 문제. 이해해요? 알겠죠? 어? 자, 해봐. 그러면 근계수잖아. 일단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2a. 인정? 인정.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는 얼마? 불러. a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얘는 공식이 뭐라고?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지금 몇 번 해주니까 외워.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 분자가 부호가 똑같다 그랬지 선생님이? 탄젠트 베타 이렇게 되네. 이거 여기다가 집어넣고 뭐 남아? 마이너스 a. 인정? 아? 자, 얘는 얼마? 마이너스 2a. 고로 얼마야? 2지. 이해하죠? 자, 458번. 자, x제곱에 더하기 사인 세타. 사인 세타에 x.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0이래. 이 새끼 두 근이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야. 맞죠? 그리고 탄젠트에 알파 더하기 베타. 탄젠트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래? 3분의 1이래. 맞죠? 코사인 세타 구해봐. 똑같네. 또 집어넣어버리면 되지. 맞죠? 불러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인정. 맞지? 두 근의 곱이 얘네들을 곱한 게 이 새끼 아니야?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두 근의 합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 이 새끼가 얼마? 3분의 1이라고. 이해되지? 그러면 3 사인은 코사인 빼기 1이야? 인정해야 하네요. 인정하죠? 이 상태에서 뭘 구하라고? 이 새끼 구하라며. 그럼 뭐 하면 돼? 누구랑?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1이랑 연립해도 되지? 이해돼? 저게 항상 숨어있다고. 그렇게 해도 되고 이 새끼를 그대로 제곱 때려도 되지. 이해돼요? 이 새끼를 그대로 제곱 때려서 부셔도 돼요. 대입하지 않고. 그러면 9사인 제곱인데 맞지? 9사인 제곱. 걔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지? 맞아요.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코사인 더하기 1 이래 되죠. 이해되지? 이 새끼 풀면 코사인 값 나오겠네.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지? 코사인 값 두 개 나오겠네. 알겠어? 두 개, 어? 코사인 값 두 개. 자, 그런데 답이 이게 하나만 있네. 그럼 뭐가 있을까? 자, 여기 봐봐. 이 새끼 문제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하고 두 근이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이렇게 나왔잖아.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자체가 실수야 그냥.
앞에 실근 조건 안 좋지만 이에 대한 데 알겠어요? 그래서 무슨 조건을 쓰라고? 실근 조건 하나 쓰세요. 알겠지? 실근 조건. 그러면 사인 세타 제곱에 마이너스 사코사인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인정해 안 해? 알겠어? 그럼 얘 다시 1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구한 해가 둘 중에 하나가 얘를 만족을 안 할 거야. 뭔 말인지 알겠노? 되지? 어? 자, 됐고. 자, 여보세요. 자, 이번에 유형 5번인데, 자, 두 직선이, 뭐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이거 보세요. 짜란짜란짜란 이 새끼 기울기를 m이라 하자. 짜란짜란짜란 이 새끼 기울기를 m'이라고 하자. 알겠죠? 그랬을 때 요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알겠냐? 이해되지? 그러면 이 교점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저 새끼를 평행이동시켜가지고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 이렇게 만들어버릴 수 있죠. 교점을 평행이동시켜가지고 이해되지? 내가 어차피 각만 보는 거니까 평행이동한다고 해서 각이 변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합뇨? 이해하지? 네. 그러면 요각을 알파, 요각을 베타라고 놓게 되면 이해되죠? 뭘 찾아낼 수 있죠? 세타는 뭐가 돼? 세타는 알파 빼기 베타가 되네. 맞죠? 그리고 탄젠트 알파가 m이지? 맞아? 탄젠트 알파가 m이죠?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가 뭐가 돼요? m'이 되겠네. 이해돼? 그러면 뭐 같고? 탄젠트 덧셈 정리. 탄젠트 세타는 이해되죠? 탄젠트에 알파 빼기 베타고 이해돼? 얘가 빼기네. 그러면 얘가 1 더하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지? 이해해?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 여기가 같다고 분자가. 이해돼요? 이해하지?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저 각은 이 탄젠트 세타는 1 더하기 mm 프라임 맞아 안 맞아? 1 더하기 mm 프라임 그 다음에 m 마이너스 m 프라임 이래 되겠네. 이해 돼요 안 돼요? 알겠어? 그럼 기울기만 알면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네 지금. 맞아? 뭐만 알면? 기울기만 알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아까지 이해돼 안 돼? 이해되지? 이해돼? 나보세요. 근데 이거 계산을 하다 보면 이 값이 지금은 양수 맞지? 이해해요 안 해요? 지금은 양수 맞잖아. m하고 m'이 양수잖아. 이해돼? 그리고 m이 m'보다 지금 큰 상태니까 이해돼? 되지? 근데 이거 계산하다 보면 이게 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해되는데, 그지? 음수가 나오면 무슨 각이 되는 거야? 이각이 잡힌 거야? 이해되는데, 둔각이 잡힌 거라고. 이해돼요? 탄젠트는요, 예각과 둔각이 뭐만? 도어만 반대요. 절대값은 똑같고요. 이해돼? 알겠지? 그럼 주직선이 이루는 예각 그려버리면 어떻게 풀면 돼요? 주직선이 이루는 예각 그려버리면 이 새끼 양수, 절대값에서 양수로만 바꿔버리시면 돼요. 이해돼야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노? 이해하지? 그래서 요거는 공식으로 암기를 해야 돼. 알겠죠? 한번 암기하고 내신 딱 또 한번 암기하자고. 수능할 때도 또 암기하고. 알겠지? 이해돼? 그래서 1 더하기 기울기고 기울기 차. 알겠죠? 1 더하기 기울기 곱분의 기울기 차 절대값. 알겠냐? 절대값 쉬워야 예각으로 바뀐다고. 알겠노? 자, 459번 y는 3분의 1x 더하기 1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x래. 자, 예각의 크기가 세타래. 예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 시컨트
시컨트 제곱센터 구하래. 시컨트 제곱센터 맞죠?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에 관한 얘기는 탄젠트 갖고 구할 수 있는 거지. 맞아? 탄젠트 세타는 공식이 뭐라고? 1 더하기 두구 기울기의 곱. 알겠어? 기울기의 곱 마이너스 3분의 2. 이해돼? 그 다음에 기울기의 차 얼마야? 3분의 7이지? 맞아? 내가 다 양수로 써놨어. 이해되는데? 알겠지? 양수로 써놨어. 돼요? 오케이. 그럼 얼마? 1 빼기 3분의 2 하면 3분의 1이니까 쟤는 7 이래되네. 되지? 그죠? 그럼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 7이라고 지금. 그럼 얘는 시컨트 제곱 세타니까 뭐 하면 돼?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 이거 하면 되겠네?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알겠지?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 맞죠? 걔가 시컨트 제곱 세타였어 아까. 자 463번 짜란짜란짜란짜란짜란짜란. 자 이렇게 원이 있고 자 지금 요런 y는 그죠? 절대값 ax가 있네. a가 양수래 얘들아. 알겠죠? 자 그러고 요렇게가 베타고 요렇게가 알파야. 알겠죠? 자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5분의 4래.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5분의 4. 이해돼요? 양수 a 한번 구해봐. 맞죠? 네. 너 봐봐. 이 새끼 기울기가 지금 a인거지? 이 새끼 기울기가 마이너스 a인거야. 이해되는데? 그러면 요 띠인각이 베타 빼기 알파 아니야 지금 둘이? 이해되는데? 맞죠? 삼각함수 중에 기울기랑 연관되어 있는 것 탄젠트고 이해돼? 기울기 두 개 있으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 탄젠트 덧셈 정리라고. 알겠어? 되죠? 그래서 탄젠트의 베타 빼기 알파는 맞아요? 1 그죠? 마이너스 둘이 곱하는 거지? 둘이 곱하면 1 플러스 a 제곱. 인정해 안 해? 인정하지? 그 다음에 둘이 뭐하라고? 빼라고. 이래야 예각으로 나온다고. 이해돼 안 돼? 선생님 이각이 예각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는 건 여기 봐봐.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 베타 빼기 알파 같은 거지? 이해되는데 코사인이 지금 양수인 거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예각 아니면 둔각이야 맞지? 근데 예각과 둔각 코사인 예각은 플러스인데 코사인 둔각은 빼기야 또. 이해되는데 그럼 여기 예각이란 정보가 들어있는 거지? 이해해야 돼. 맞죠? 그런 유식 맞아요? 되죠? 그럼 얘가 5분의 4야.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가 5분의 4니까 탄젠트는 얼마야? 탄젠트 베타 빼기 알파는 얼마가 돼? 그려 코사인 5분의 4라면 여기 3이잖아. 그러면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얘가 얼마야? 4분의 3이야 라고 해서 풀면 되지. 이해해? 됐지? 네. 야, 나 봐봐. 지금 알파 빼기 베타는 음수야 지금 보면. 이해되지? 알파 빼기 베타는 음수고 요 새끼는 코사인에 베타 빼기 알파랑 같은 상황이야. 이해되지? 어? 오케이. 자 됐고 두 문제만 더 풀고 쉽시다. 자 464번 보세요. 유형 6번이에요. 역시 덧셈 정리 도형의 활용이에요. 자 464번 탄젠트 덧셈 정리 도형의 활용이에요. 탄젠트 덧셈 정리. 자 이렇게 있네. 자 요렇게 같단다. 그리고 요렇게 같고 짜란짜란짜란 자 요 각이 세타래요. 맞죠? 탄젠트 세타 구하란다. 존나 쉽지? 뭐야 탄젠트 세타 이거 구하래잖아. 그 원리 이게 알파 이게 베타
맞아 맞아 그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 이러면 돼요. 맞죠? 예. 자 그러면 탄젠트 알파, 탄젠트 알파는 이렇게 수선해발 내리면 예분의 2지 맞죠? 탄젠트 베타는요 이 새끼 보여요 이 새끼 맞죠? 여기서 예분의 2지 자 얘 1이라 놓으세요. 그럼 얘 1이고 너 2지 너 2고 너도 2가 되네. 맞아? 그럼 탄젠트 알파는 얼마야? 탄젠트 알파는 1이네 맞죠? 탄젠트 베타는 얼마야? 4분의 1이지? 이해해? 그러면 얘는 1 플러스죠? 얘가 빼기니까 1 플러스 둘이 곱하면 4분의 1이고 맞아요? 둘이 빼면 1 빼기 4분의 1 이러시면 되겠네. 이해되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467번 몇 번? 467번 짜란짜란짜란 이렇게 있고 자, 요렇게 해서 여기 수직이래요. 여기 2고 너 4란다. 여기가 세타래요. 여기가 세타. 탄젠트 세타가 얼마래? 2래요. 탄젠트 세타가 2래. 맞죠? 어떻게 하면 되니? 여기 알파, 여기 베타 놓으면 되지? 문제에서 요 길이 구하라는 거거든, 지금. 이해돼요? 그러면 베타에 대한 탄젠트 값은 알죠? 2분의 1이라고. 이해돼? 탄젠트 베타는 2분의 1이라고 알아요. 그럼 내가 요 길이를 뭐라 놓으면? X라 놓으면 탄젠트 알파는 4분의 X죠? 맞아? 그럼 쟤는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고 1 마이너스 둘이 곱하면 8분의 X죠? 맞아요? 그 다음에 둘이 더하면 2분의 1 더하기 4분의 X가 되고 그 새끼가 2야 하면 X 풀 수 있죠. 이해돼요? 떠주세요.